그냥 저희는 8등분을 냈습니다. 이거 28cm 절반 14cm로 자르고요. 40cm니까 10cm씩 잘라서 8등분을 냈습니다. 그래서 8등분을 내서 했고요. 두 장을 합쳐서 하나의 제품이 되는데요. 먼저 한 장에다가 소스를 바릅니다. 한 장에다가 여우스 소스를 바르는데요. 여우스는 뭐냐면은 여우스는 혹시 여러분들 그 총자빙이라고 아나요? 총자빙? 그 중국 뭐라 대파만두라고 해야 되나요? 파만두? 파전병? 뭐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. 총자빙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짠맛과 단맛을 같이 내주는 그리고 다른 이제 그런 잡내를 잡아주는 소스. 그래서 여우스라는 게 있는데요. 그 소스를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. 밀가루에다가 끓는 기름에다 밀가루를 섞어서 익혀주고요. 그 다음에 소금, 후추 이렇게 좀 간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소스를 먼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크램블. 스크램블은 스크램블인데 대파가 잔뜩 들어간 대파 스크램블을 올려줍니다. 우선 대파에다가 버터 A라고 되어 있죠. 여러분들 레시피에 보면 버터에다가 대파를 먼저 볶아줍니다. 잘게 썬 대파를 먼저 볶아서 버터를 볶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 거기에다가 스크램블을 또 따로 합니다. 스크램블은 계란 여기 전부 다 섞어주시면 돼요. 다 섞어주시고 고운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세요. 고운 체에다 한번 걸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버터 B를 프라이팬에다 버터를 녹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계란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걸 넣으시고 이제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시고요. 스크램블이 거의 다 완성이 될 즈음에 아까 볶아 놓은 버터를 같이 대파를 같이 넣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. 두 가지가. 이렇게 해서 요 제품은요. 요렇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냉동 보관했다가 그날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요. 속에는 대파 스크램블이 들어가 있고요. 예, 그러면 요거는 이제 2차 발효를 해야 되겠죠. 그 생지는 발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성형을 해야 되겠죠. 자. 그리고 발효실에서 이제 2차 발효를 하시면 지금 아까 미리 성형을 해 놓은 건데 발효가 좀 덜 됐습니다. 발효가 좀 덜 되긴 했지만은 바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와플 틀에다 넣고요. 그냥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요 대파 스크램블 페이플은 와플 기계에서 이제 구워져 나오면요. 토핑 소스를 짜 주시면 되는데요. 예. 그 토핑 소스는 핫칠리 소스에다가 저희 갈릭 크림 치즈라는 크림 치즈가 있습니다. 갈릭 크림 치즈라고 이렇게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빵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딩 할 수 있는 그냥 그 일반 크림치즈 딱딱한 거하고는 틀리고요. 이렇게 유동성,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유동성 그런 갈릭 크림치즈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? 뭐랄까요? 분홍빛? 아니, 분홍빛이 아니라 오렌지빛? 예. 이렇게 주황빛 나는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파하고 계란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핫칠리 소스 매운 거에 또 크림치즈가 갈릭 크림치즈가 가미되면 맛이 다 잘 어울리죠.